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원 2024-28라운드 양팀 벼랑 끝 승부입니다. 인천과 전북의 맞대결 계속해서 쿠플픽을 통해서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 민선준 골키퍼입니다. 백파에는 최우진, 김건희, 요니치, 정동윤 그 앞에 신진호와 이명주입니다. 2선은 제르소, 김도혁, 김성민 최전방에는 인천유나이티드의 피니셔 무고사입니다. 네, 민선준 골키퍼와 김건희 선수는 오늘도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믿음에 이제 두 선수 모두가 좀 부응을 해 줘야 되겠고 선발 라인업을 꿰찬 걸 제외하면 뭐 인천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발 라인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어서 원정팀 전북현대입니다. 김준홍 골키퍼입니다. 수비 4명 김태현, 홍정호, 박진섭, 안현범 미드필더 4명입니다. 에르난데스, 김진규, 한국영, 안드리고 최전방의 2명은 이영재와 티아고입니다. 네, 전북도 김두현 감독이 최근에 기용해왔던 주요 선수들 위주로 상당히 상식적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송민규 선수, 이승우 선수 그리고 보아텐, 권창훈, 전진우 등이 벤치에 있습니다. 녹색의 전사를 또 연호하고 있는 MGB입니다. 야, 이거 뭐 응원전만 봐도 재밌네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인천이 경기 초반에 상당히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무고사입니다. 저, 오, 자, 올라왔어요. 김도야! 14초 만에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와, 이거는 인천의 공격 전개도 칭찬을 해야 되겠지만 김준홍 선수가 또 전북을 살렸습니다. 인천의 코너킥 오른쪽입니다. 헤더 돌려놓습니다. 무고사 4번에는 김준홍 골키퍼입니다. 전북 팬들에게는 좀 어색한 지표일 수 있는데 자유단 뒷공간 저... 들어갑니다. 이영재 함께 오 있어요. 돌아서 막아냅니다. 아, 이거를 6탄 수비. 자, 몸을 던져서 버텨내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오, 김건희 선수가 오늘 겨루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르소 선수는 뭐 어시스트 내지는 기점 역할, 흔들어 놓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 그럼 갑니다. 안드리고! 저, 안드리고! 디아고 쪽으로 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 왼발! 저 있어요! 와! 네. 김진규! 자, 김진규 오늘의 키플레이어! 자, 이렇게 김진규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전진해서 찬스를 만드는데도 요즘에 굉장히 능했어요. 전반전 8분 만에 MGB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김진규입니다. 네. 티아고 에르난데스의 마지막까지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막판 골은 김진규입니다. 아, 전반전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오렐레를 계속해서 네. 외치고 있는 MGB입니다. 다 이제 30대 초중반의 선수들. 강하게 때렸습니다. 네. 김종호가 순간적으로 티아고와 눈빛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김건희! 네, 나름 잘 맞은 헤더였는데요. 낮게 돌면서 김도혁! 김도혁! 자, 여기서! 아, 네. 왼발에 충분한 힘을 실을 만한 자세가 되지 못했어요. 크로스 길게 갑니다. 무고사! 세컨볼! 세컨볼! 안 들이고 멀리 가 있습니다. 최우진 왼발! 최우진! 아, 네. 휘어져 나갑니다.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홍명보 네. A대표팀 감독이 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네, 또 잘 찬 게 들어가는 거죠. 예. 전진 패스 안 드리고 밀어줍니다. 그대로 밀어줘요. 이영재! 자, 아, 이영재 선수도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송민규 선수는 뭐 주전 나와도 당연히 이상하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네. 네. 에르난데스 선수가 확실히 약간 불편한 기색이 있어요. 김건희 전진 패스 이명주 이명주 바로 찔러줘요. 제르소 여기서 제르소 와 김준홍이 긁어냈어요. 김준홍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이런 것도 슈퍼 세이브 중에 하나입니다. 김도엽 앞쪽으로 김성민에게 크로스 올라가요. 높게 김도엽 네. 안현범이 나왔습니다. 무고사 자 접근 들어갑니다. 한국영 한국영 그리고 있어 이명주 왼발 좀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조금 더 높은 느낌이거든요. 네. 찔러줍니다. 뒷공간 제르소예요. 저... 제르소입니다. 여기서 제르소 제르소 저... 왼발 아! 네, 두 명을 뚫고 나오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다고 한 것이 아 약간 빗나가네요. 네, 요즘 김진규가 워낙에 킥이 좋은데 이영재가 붙여요. 저... 티아모 네. 전에 오프사이드였습니다. 네. 자, 긴장
상황인데요. 신진호! 갑니다! 김준홍의 선방입니다. 자, 정확하게 차기는 했지만 너무 정면적이었어요. 빠르게 왼쪽입니다. 두 명 사이 비집고 들어오죠.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요. 최우진 대캐 맞췄습니다. 안 드리고 송민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영재가 왼쪽을 열어줍니다. 오, 잘 빼줬어요 지금. 티아고입니다. 공격 4명. 티아고 뒷공간 이영재. 빠져나왔습니다. 김도영. 후반전에도 점유 자체는 인천이 지금 높아요. 원터치 박진섭 제르소. 네,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여기서 그런데 박진섭을 맞힌 건 맞는데 네. 자신의 발에 다시 맞기도 했거든요. 그러네요. 이명주가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이명주예요. 이명주. 야, 이게 김준호. 자, 오늘의 야신, 오늘의 부폰 김준호입니다. 내가 전국의 넘버원이다. 김준호입니다. 부딪힘이 있었던 김준호 선수인데 다행히 네. 일어납니다. 박스 안쪽에 김보석 빼줍니다. 정동경 맞춰 올라왔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로 길게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핸드볼 어필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무골상까지 어필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핸드볼 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벗어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김보섭의 트래핑. 김보섭 약간 길었습니다. 한국형 그리고 왼발 김도현. 네. 전북전 3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는 김도혁입니다. 태클에 맞고 우당탕탕할 때 그 바운드볼을 맞춰봤던 김도혁 선수인데요. 이제 기다렸던 이승우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권창훈 선수가 들어간다면 안드리고 선수와 바꿀 확률이 높고요. 이영재가 빠집니다. 네, 이승우 선수는 딱 그 이영재 선수 자리죠. 이제는 75분이 넘었어요. 김동민 선수를 불렀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제르소 다시 왼쪽 최우진의 크로스. 여기 있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후반전 인천이 맞이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드디어 무고사 팔 안에 걸렸는데 네. 골문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15,422명. 네. 제가 알기로는 올 시즌 이렇게 되면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밀사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뒤쪽 헤더 막아내고 있는 전북입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안 가네요. 네. 그러나 안쪽에 지금 팔꿈치로 당했다라고 박진섭이 네.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맞았던 것은 티아고네요. 출혈이 약간 있네요. 김두영 감독은 아주 긴장 그 자체입니다. 자, 머리를 좀 빠르게 치료하고 이제 다시 들어올 준비하고 있는 박진섭 선수고요. 신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쪽 붙여줍니다. 있어요! 김건희! 김건희! 그런데 부심에 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미세하게 앞섰나요? 예. 조금 앞선 느낌은 있긴 있어요. 예. 네, 옵사이드가 됐습니다. 오프사이드가 되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연장연 아니죠? 이 정도 나와야죠. 자, 몸싸움 벗어주고. 자, 이거 숫자 싸움 됩니다. 4대2의 상황이에요. 송민규! 송민규 빼주고 권창훈이에요. 권창훈! 다시 한 번! 골대! 권창훈 다시 한 번! 할 뻔했어요. 두 경기 연속골을 노려봤던 권창훈입니다. 자, 인천은 일단 석장의 카드 변화를 마지막에 준비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승우. 정동윤의 반칙이 아닌 인천의 스로인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이승우 선수는 억울한 얼굴 강하게 어필하고요. 지금 요니치도 가서 이승우와 언쟁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간 눕히면서 가격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승우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반칙 아니면 지금 이승우 선수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필인데 네. 굉장히 흥분해 있는 요니치입니다. 가라앉혀야 돼요 빨리. 들어갑니다. 정동윤 골라의 슛을 헤더. 하지만 홍정우도 파스 골. 문지원 붙여. 선수가 전북의 부폰, 전북의 노이어입니다.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었던 골인데 예. 이거를 정확하게 막아냈어요. 티아고 선수가 저럴 때 이제 수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왼쪽입니다. 김동민 같이 올라갑니다. 측면 공간 만들고 조금 더 좁혀요. 네. 벗어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전북은 한 시즌 인천에게
3연속 지진 않았습니다. 최하위 탈출하는 김기현 감독입니다.